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실용적이고 알찬 아이폰 꿀팁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의 라이브 포토를 활용하는 기발한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안 보셨으면 여기로 가서 보고 오세요. 라이브 포토가 2015년부터 있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탄으로 아이폰의 가장 기본 앱 중 하나인 메시지 앱, 아이메시지 활용법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한 기능이 많아서 놀라실 거예요. 바로 가시죠. 네, 보통 모바일 메신저로 카톡, 라인,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죠? 저도 평소에 카톡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왜냐면 친구들이나 업무 때문에 연락하는 분들이 다 카톡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이 워낙 기능이 많고 잘 만든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 그러니까 앱등이들과는 자연스럽게 아이메시지를 쓰게 되는데 애플 네이티브 앱인 만큼 아이폰이나 다른 애플 기기랑 더 찰떡처럼 연동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 메시지 앱은 별로 기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기능이 많습니다. 자,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정, 메시지. 여기서 아이메시지를 활성화해 두셔야 일반 문자뿐만 아니라 아이메시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맥북도 같은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기에서 아이메시지가 동기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시지 설정 화면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 보시면은 문자 메시지 전달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이폰의 메시지 앱에서 내 말풍선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건 휴대폰 번호 기반으로 주고받는 일반 문자 메시지고, 내 말풍선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애플 기기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메시지인데요. 메시지 설정에서 문자 메시지 전달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 계정이랑 연결된 애플 기기 중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4인치 맥북 프로를 설정했어요. 이렇게 해두면은 아이메시지 말고 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일반 문자 메시지도 맥북에서 확인하고 바로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업무할 때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걸 선호하지 않아서 일 때문에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많은데 폰으로 보내려면 좀 귀찮기도 하고 오타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폰 들고 있으면 뭔가 딴듯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맥북에서 일반 문자까지 바로바로 확인하고 답할 수 있게 설정을 해두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설정이 읽은 확인 보내기입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상대방이 내가 메시지를 언제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수많은 메시지에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이 기능을 꺼두고 사용합니다. 또 이 설정을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친한 사람한테는 읽음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대화방에서 이름을 터치하고 설정에서 읽음 확인 보내기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소한 꿀팁이, 메시지가 왔어. 아, 근데 지금 바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확인만 하고 읽음 표시는 안 됐으면 좋겠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메시지 창을 길게 롱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서 대화 내용을 살짝 엿보기만 하고 손을 놓으면 다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일십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이 말풍선 옆에 다 표시되는데 아이메시지에서는 시간이 듬성듬성 표시돼서 이걸 언제 보낸 거지 하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 창에서 화면을 살짝 왼쪽으로 밀면 각각의 말풍선이 몇 시 몇 분에 전송되었는지 표시됩니다. 또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메시지 앱에서 휴대폰 번호 대신에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은 문자 창에서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폰에서 찍은 사진을 윈도우 노트북으로 옮기거나 과제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후딱 PC로 옮겨야 할 때 그냥 메시지 앱에서 메일로 슝슝 보내시면 간편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메시지 앱에서 여기 검색창 보이시죠? 여기서 눌러서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링크, 사진, 위치, 문서 등 모든 사람과 주고받은 이 파일과 링크들이 종류별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특정 대화방에 들어가서도 대화 상대의 옆에, 이름 옆에 화살표를 터치해서 들어가면은 주고받았던 링크랑 문서가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사진 파일 전체 보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일반 사진과 스크린샷을 분류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보기에 수월합니다. 단체 대화방의 경우 각각의 사진이나 파일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보냈는지 프로필 사진이 표시되어 있고요. 메시지로 주고받은 사진이나 파일은 저장하기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아이폰에 저장해둘 수 있는데요. 여러 장의 사진을 보냈을 때는 이렇게 스택으로 표시되어서 한 장씩 옆으로 넘기면서 볼 수 있고요. 저장할 때도 카카오톡에 모든 사진 저장하기처럼 여러 이미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 사진을 사진 앱에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상단에 메시지에서 누가 보낸 사진인지가 표시되더라고요. 대화창 리스트에서 특정 대화창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은 대화를 삭제할 수도 있지만 개별 대화창의 알림을 끄거나 켜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리아님처럼 자주 연락하는 친구와의 대화방은 알림이 매번 하루 종일 울리는 게 방해가 돼서 꺼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다 하고 있어요, 서울리아님. 아, 그리고 아까 메시지를 안 읽은 것처럼 엿보고 올 때 그 대화방을 이렇게 롱탭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특정 대화방의 고정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나 단체방은 상단에 고정해두고 즐겨찾기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도 몇 개 설명드릴게요. 사진을 전송할 때 그 첨부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톡 터치를 하면은 마크업 기능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거나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기능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사진 밝기나 색감을 조정하고 필터를 입혀서 전송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카카오톡이랑 비슷하죠? 아이폰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때 iMessage로 보내면 그 포맷이랑 정보를 그대로 모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포토를 iMessage로 보내면 라이브 포토에 담긴 움직임이랑 소리가 원본 그대로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진을 저장해서 확인해보면 위치 정보나 사진 촬영 일시 같은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메시지 창에서 아이폰을 가로 모드로 돌리면은 키보드에 손글씨 버튼이 생겨요. 여기서 간단한 손글씨를 써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맥북이랑 아이폰의 메시지 앱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유용한 기능도 알려드릴게요. 맥북의 메시지 앱에서 특정 대화방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사진 찍기, 문서 스캔, 스케치 추가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문서 스캔 기능을 한번 선택해볼게요. 같은 계정으로 연결된 아이폰에 바로 카메라 문서 스캔 기능이 켜집니다. 여기서 신분증이나 뭐 계약서처럼 스캔에 대한 문서를 촬영하면 바로 이게 맥북의 메시지 앱에 전송이 돼서 스캔된 문서가 PDF 파일로 스탠바이 된 게 보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같은 방식으로 맥북으로 메시지를 보내다가 아, 이건 뭔가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스케치 추가 기능을 누르면 바로 아이폰에서 스케치를 그려서 전송할 수도 있고요. 아, 자, 기가 막힌 연결성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애플 기기나 애플 앱과의 호환성도 정말 뛰어납니다. 맥북의 캘린더 앱에서 특정 스케줄을 공유하고 싶다면 그대로 그 스케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대화창에다가 갖다 놓으면 공유가 됩니다. iMessage에서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 4월 9일에 우리 술 마실까? 요런 특정 날짜를 언급하면은 그 날짜 밑에 밑줄 표시가 되거든요. 그걸 터치하면 바로 그 날짜에 캘린더 이벤트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 뮤직에서 듣던 재생 목록을 메시지로 바로 전송할 수 있고요. 사파리에서는 주소창을 탭하고 살짝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나와 공유된 항목에 메시지로 주고받았던 링크가 다 모여 있어요. 이거는 사진 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카톡이나 라인 같은 메신저에는 여기는 귀여운 이모티콘이 많은데 iMessage는 삭막하고 좀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귀여운 뽀짝한 기능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앱스토어에서 iMessage라고 검색하면은 스티커 종류가 많아서 여기서 원하는 걸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iMessage의 키보드 창을 열었을 때 여기에 표시되기 때문에 원하는 걸 바로 선택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스티커인데 약간 하찮고 귀엽죠? 친구한테 이 스티커를 리액션을 하고 싶을 때는 원하는 스티커를 고른 다음에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가 딱 놓으면은 정말 스티커를 붙이는 것처럼 그 자리에 딱 붙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랑 닮은 미모티콘을 미리 만들어두고 내 미모티콘 스티커도 이렇게 친구의 대화 위에 붙일 수 있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여기 화살표 모양의 전송 아이콘을 오래 탭하고 있으면 특수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막 풍선이 떠다니고 뭐 스포트라이트, 뭐 색종이, 불꽃놀이, 뭐 레이저 난리가 났죠. 근데 뭔가 약간 감성이 우리 감성은 아니라서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특수효과도 있는데 이 중에서 신기한 게 뭐냐면 비밀 링크로 한번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뭔가 민망한 표현이나 단어를 쓸 때 이 기능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말풍선을 이렇게 톡 탭하기 전까지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소하게 재밌는 기능이죠.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친구 말에 리액션 하고 싶을 때는 말풍선을 눌러서 따봉이나 하트, 뭐 웃음 표시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럿이 대화하는 창에서 내가 답하려는 대화가 너무 밀렸을 때는 특정 말풍선에서 답장 기능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갑자기 미쳐버렸는지 영어로 말할 때는 말풍선을 누르면 번역 기능을 쓸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시지 기록을 얼마나 저장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요. 30일, 1년 혹은 계속 저장하는 설정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계속을 선택했어요. 카톡이나 다른 메신저는 뭐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주고받은 파일이 저장 기간 만료로 나중에는 확인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폰의 메시지 앱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랑 파일 링크는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이상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되는 그 메시지 파일
파일의 용량이 좀 버거운 분들은 메시지 설정에서 낮은 품질 이미지 모드를 켜두셔도 되고 아이클라우드 설정에서 메시지를 활성화 시켜두셔도 됩니다. 카톡에 비해 아이폰 기본 메시지 앱에는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본 기능을 한번 쫙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카톡 같은 메신저에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애플 기기를 여러 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기 간 연동성 면에서 아이메시지를 활용해보시면 편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정리해줬으면 좋겠는 꿀팁이 있다 이러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